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장동민 박사님의 블록체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기 오늘 블록소스의 이동재 대표도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블록소스 외주개발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재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예,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우리 이 방송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방송 이름을 블록체인 업계에서 짱이다 해가지고, 블록짱. 자, 셋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록짱! 자, 블록장 2회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강의는 아니고요. 네, 아, 그렇죠. 대담. 우리 그장 교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 대담 주제로, 뭘 선택해 주셨죠? 탈중앙화. 탈중앙화. 그렇죠. 우리가 이 중앙화죠. 블록체인 하면은 뭐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탈중앙화를 오늘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왜 탈중앙화를 주제로 삼으셨는지, 아, 그거부터 말씀해 주시죠. 탈중앙화는 많은 사람들이 다, 블록체인 사람은 다 탈중앙화라는데, 탈중앙화의 의미가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과거에 IT 40년 역사를 보면 집중과 분산을 10년 주기로 왔다 갔다 했다는 아,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거죠. 그래서 이제 맞습니까, 이 대표? 사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서버 같은 거 그렇죠. 엔클라이언트 서버. 그렇죠. 그런 말 변천사를 보면 항상 이제 어느 정도 예전보다 분산화됐던 시절도 있고 다시 좀 집중화됐던 웹 시절은 이제 예. 중앙 집중. 예.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 중앙 집중화된 어떤 플랫폼 업체들의 플랫폼 업체의 예, 그 횡포, 독점, 독점. 독점 이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중앙 집중화된 어떤 인터넷. 플랫폼 업체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분산화된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예, 1990년대에 예. 보면요.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옛날 그 80년대는 메인프레임 시대였는데 메인프레임이 중앙 집중이라고 하면 90년대 시대는 이제 지방 분산 이렇게 돼서 그때는 이제 각 지방마다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예. 컴퓨터에 이제 즉각 즉각 프로세싱하는 예.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중앙에 뭉쳐있던 걸 분산시켰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다시 다시 집중화된 집중화된 거는 게 이제 2000년대 닷컴 열풍이 그래서 인터넷 시대가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모든 게 이제 인터넷 뱅킹, 인터넷 커머스 이런 것들이 막 생겼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스마트폰이 생겨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데 지금 다시 이제 분산, 이제 분산한 거죠. 근데 예전에는 한 군데 너무 많이 모아놓으니까 관리하기 힘들어서 뭐 이렇게 놓아놨다면 네네. 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 아, 아닌가요? 많이 있죠. 예. 옛날에는 데이터가 크니까 예. 그 지유지방 또는 그 업종에 맞춰서 이렇게 분산을 했다고 하면 예. 지금은 각 개인 또는 각 회사들이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예. 모든 데이터는 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 똑같이 카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뭐 10개가 있으면 3개, 4개 나눠놨다면 그렇죠. 지금은 데이터는 똑같이 다다 지우는 거죠. 분산이 되고, 그러니까 독점에서 분권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걸 했지만 각 지방에 있는 이 컴퓨터들은 중앙에 있는 컴퓨터 내용이나 지방에 있는 내용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차이점이 있겠군요. 그게 이제 탈중앙화의 핵심이다. 예.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의미나 사회적 의미가 그렇죠. 예, 기술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중앙에 데이터를 몰리고 중앙 집중이니까 중앙에 가서 알아봐야 예. 돼요. 중앙은행에 가서 내가 송금하려는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이제 강해졌다. 예. 다시 말해서 중앙이 필요 없어졌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저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블록체인의 시초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제 백서를 보면 거기에도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은행이라든지 어떤 결제 처리자들이 그런 이슈들을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실제로 신용카드 비용이 뭐 3에서 7% 이렇게 낸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글쎄, 저도, 근데 보면은 비트코인은 어떤 그런 P2P, 그러니까 중앙이 없이 개인과 거인 간의 거래라는 그런 철학이 굉장히 충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은행의 송금 수수료도 줄여주고, 예컨대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지 않고, 뭐 옆집에 있는 어떤 송금 개인업자한테 뭐 외국에 있는 가정부가 송금하면 비용을 절약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수많은 블록체인들이
분산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철학,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위 5개 예. 채굴업체가 예.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 채굴업자 입장에서 예. 말씀하시는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80%. 5개 업체가 80%. 예. 우리가 이제 그 블록체인 하면 채굴이라는 게 딱 들어가는데 예. 예. 이 채굴 업체가 없으면 블록체인이 안 돌아가요. 그렇죠. 그게 대가로 네, 채굴하는 네, 사람한테 그렇죠. 코인을 주는 그런 식으로 블록체인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지금 채굴의 방식,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또는 이더리움이 채굴하는 방식은 경쟁이거든요. 예. 누가 더 해시 함수를 빨리 계산하나. 예, 예. 그 경쟁이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고 예. 자본이 많이 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채굴업체가 커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상위 큰 채굴업체가 전체를 다 좌지우지한다는 말이죠. 예, 예. 부도 독점화되고, 네. 그리고 어떤 사실 정책계획을 다 독점한다.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블록체인에서 이게 만민이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다 독점하고 모든 사람이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채굴업체 다섯 개가 이제 결탁을 하면 새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또 새로운 그 이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서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채굴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니까. 예, 예. 그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채굴업체는 있으면 이게 이제 넥스트 버전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래서 뭐 네. 네.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캐시 그렇게 떨어진 거죠. 그 예시를 정확하게 보셨네요. 이게 포킹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다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건데 네. 안 한 그 집단이 그거를 따로 떨어져 나오면은 이제 새로운 체인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 코어가 이제 그렇게 나눠졌어요. 하드폭 구조에. 그러니까 예. 그런 분열이라는 게 이게 분산을 한다는 철학은 가지고 있지만 네. 그 결국에는 마이닝이라는 걸 통해서 독점화된 업체들끼리의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또 이게 분열이 네. 되고 그런 불안정성을 가지고 네. 있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 EOS라고 이제 새로운 코인이죠. 예예. 아주 시청으로 보면 다섯 번째인데 이것은 예. 이제 그런 그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이제 철학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채굴자를 21개로 대표자를 뽑자. 그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들이 이제 그 이제 블록을 만드는 블록 프로듀서의 역할하는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왜 그게 단지 뭐 분열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본래 정신을 더 잘 구현하려고? 원래는 이제 본래 정신을 다 잘 구현하려고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왜냐면 이제 이더리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분들이 뭐 저기 저 탈중앙화 얘기를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가 그렇지 않잖냐. 예. 아, 우리는 아예 그냥 21명의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둘란다. 그게 흔히 말하는 뭐 3세대 블록체인. 예, 뭐 3세대 블록체인이죠. 예. 저는 좀 다르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뭐냐면은 이 기술의 발전 뒤에는 어떤 문화적 아니면 정치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지금 3세대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블록체인에서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그건 좋은 얘기만 이렇게 표현을 한 건가요? EOS 같은 경우는 그 투표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또 이것도 DPoS이기 때문에 그렇죠. 코인에 EOS 코인을 많이 갖고 있으면 또 힘이 세지는 투표권이 아, 세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예. 부자한테 투표권을 더 주는 그렇죠. 아,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옛날 로마 시대 때 보면은 로마 뭐 공화정 그러지만 사실 그 귀족들하고 로마 시민들은 뭐 권한을 행사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어떤 다른 민족 로마 시민에 편입되지 못하면은 뭐 이렇게 그 노예나 일반인으로 살았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격차가 있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종의 귀족제도 비슷한 거군요.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엔드 유저 입장에서 예. 이게 탈중앙화니 중앙화니 이런 예. 뭐가 편하냐, 예. 뭐가 더 좋아졌냐, 예. 이게 더 핵심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이 블록체인 이전에 예. 그 인터넷 자이언트들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지금 이제 가고 예. 블록체인 앱이 나오면서 이제 탈중앙화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예. 뭐가 좋아졌냐 이런 게 이제 사실 더 중요하고 예. 뭐가 좋아졌습니까? 이제 그 넥스트 대목이 뭐냐면 이제 코인 이코노미입니다. 코인 이코노미는 뭐냐면
우리가 애들한테, 야, 아빠 그 구두 닦으면 처음 줄게. 설거지하면 처음 줄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애들이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제 아빠 구두를 닦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천 원이라는 돈이 애들의 비헤이버를 바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 뭘 하면 우리가 코인을 준다. 자기 개인 정보를 주거나 또는 뭘 사주면 코인을 준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하게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뭐 노드로 참여해서 이렇게 그 진위를 갖다가 해시하면서 이렇게 노력한 거에 대해서 준다. 네. 그거 외에 이렇게 정보를 준다든지 어떤 경제적인 참여나 자기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도 블록체인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지점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 새로 이제 그 이 블록체인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송금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메디컬 블록체인이다. 메디컬에서 내가 메디컬 레코드를 자의적으로 줘야 되는 거고 예. 그걸 받아서 누군가한테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 뭔가 코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예. 그 받은 코인에 대해서 다시 그, 이, 이제, 자료 데이터를 주는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주는 것 자체가 이제 저런 거죠. 제3의, 제2의 블록체인으로 왔습니다. 보상 알고리즘을 따로 하신 이유가 이제 네. 명확한 게, 채굴이랑 그냥 이제 보상이랑은 사실 좀 다른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의 진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보관을 나눠서 해주는 역할이 채굴이고, 그거에 대한 보상도 주지만, 이제,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에 대한 보상도 공정하게 블록체인 시스템, 스마트게임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승성을 해서 지급을 하는 이런 네. 시스템을 가져가는 이제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들이 네. 많은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건 기존 업체들이 마일리지나 네. 뭐 이런 걸로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꼭 블록체인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제 마일리지 또는 뭐 포인트 이런 거랑 예. 토큰이랑 다른 게 뭐냐면 마일리지는 10년 전에도 마일리지죠. 그 마일리지가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이게 마일리지 달리고 올라왔던 예. 포인트가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상화폐로 이제 그걸 똑같이 해주면, 물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 커뮤니티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항공사 마일리지가 예. 1년에 뭐 10%씩 증가한다. 예. 그러면 그 마일리지 대신에 이 포인트를 버리고 토큰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뭐, 저만 더.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공동체의 네. 활성화에 따라 가격 상승이 되기 때문에 토큰 이코노미가 더 참여로 활성화시킨다 네. 이런 말씀이신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컨대 우리가 그 스팀잇을 얘기할 때 네. 뭐 블로거나 기사를 거기다 쓰면 대가를 준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비슷하게 얘기해서 네. 지금 네이버가 구 인터넷 플랫폼으로 지금 이제 언론이나 이런데 그 대가를 조금씩 지불하고 있거든요. 아, 네. 요거를 조금 더 지불하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차이는 뭡니까? 그런데 네이버가 뭐 블록체인을 만들든 뭘 하든 기존 업체들이 인터넷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들이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거기에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코인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마일리지랑 아까 말씀하신 코인의 이제 큰 차이인데요. 예. 네이버가 마일리지를 만약에 한다면 예. 다 이건 전부 다 네이버가 컨트롤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마일리지 지급이라든지 잔고라든지 이런 걸 다 네이버가 독점하고 독재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블록체인을 쓰면 그 지급 방식이나 알고리즘을 네이버가 혼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이미 거기에 올려버린 순간 이건 그들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을 해서 블록체인 기술로 참여를 통해서 토큰을 논하실 때는 그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 근데 네이버가 아니라 스팀잇이 토큰을 주고 그래도 그게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제 이런 말씀이고 정책을 쉽게 변경하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영원히 변경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변경은 아니죠. 네. 이제 주변에 그 참여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죠. 동의를 재단이나 이런 걸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그 동의를 받고 해야 되지 지금처럼 뭐 약관에다가 제가 주는 마일리지는 언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싹 없애버린다든지 네. 뭐 언제까지 쓰지 않으시면 제가 얼마 전에 그 대한항공 마일리지 네. 그 올해 없어질 거 빨리 쓰라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아, 대한항공이 아니라 아시아. 대한항공은 제가 다 썼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런 네. 차이가 있군요. 그러니까 네. 그 소비자가 뭐 그
플랫폼을 가진 업체의 어떤 정책 변경이나 이런 걸로 피해를 안 보게 되는군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데. 요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이 포인트를 위해서 적립금을 쌓습니다. 예, 예, 예. 이 적립금이 이게 조단위. 그 부채죠. 기업으로서. 그렇죠. 큰 네. 부채죠. 예. 그럼 이걸 어떻게 가상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예,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기업체들이요? 네, 그럼요. 다 저기 저 대기업들이 가상화폐에 관심을 두는 게 예. 그러고.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지금까지는 ICO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 들어서, 가상화폐 발행해서 투자를 금을 받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였다면, 미래는, 또는 지금 이 지점에서 이제 관심사는 기존에 있는 그런 포인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상화폐를 해소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CO 없는, 이 암호화폐 발행. ICO 없는 암호화폐 발행이 S24에서 지금 했어요. 라인도 한다고 얘기해요. 그거 바로 그런 예, 거죠. 예. 이제 거기에 뭐가 중요하냐면 토큰 이코노미가 중요하다. 거기에도 토큰은 발행을 해주죠. 아, ICO는 안 하지만은 그렇죠. 참여자들한테 토큰을 주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근데 제가 아까 물어봤던 그 네이버가 고객한테 돈을 조금 주는 형식이 아니라 그 ICO는 안 했지만은 참여자들한테 그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토큰을 지불하는 예.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말씀이군요. 그게 이제 제 인터넷 핵심 사항입니다. 탈중앙의 핵심. 네. 그 네. 토큰에 대한 사용처를 마련하면은 네. 비록 임의로 발행했지만 그게 이제 무슨 네. 그냥 종이 조각이가 아니라 실제 사용 가치가 있는 네. 그런 보상이 적극한 보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느낌이 처음에 탈중앙화 얘기를 하시면서 네. 좋은 건데 이게 잘못 운영되고 있다. 네. 그리고 좀 변색되지 않았냐 얘기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토큰 이코노미라는 걸 통해서 탈중앙화는 결국에는 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곡절이 있지만 네. 관철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탈중앙화라는 말을 막 입에 붙어서 막 해요. 예. 사실 우리 개인들은 탈중앙화가 됐든 중앙화가 됐든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예. 예.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 이익이 안 되느냐. 사실 우리가 탈중화 얘기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 간의 가인, 개인 간의 거래를 하면 뭐합니까? 그 이익을 만약에 플랫폼 업체가, 블록체인 플랫폼 업체가 다 가져간다고 하면 또 하나의 새로운 그 인터넷 그 자이언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렇게 P2P로 하게 만들면서 모든 이득은 개인들한테 주고 플랫폼 업체는 그거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블록체인의 철학이고 핵심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업을 볼 때 그런 걸 새로 봐야겠군요. 그럼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뭐 화이트 페이퍼 백서 만들 때나 설계를 했다 해더라도 이런 철학들을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고객이 뭘 얻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디자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토큰 이코노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토큰을 사거나 받았을 때, 그게 그냥 내가 1,000원 주고 샀는데 1,000원짜리 막 그 물건만 살 수 있으면 사실 큰 이득 여유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 구조를 짤 것이냐, 그렇죠. 그게 할인이 됐던지, 네. 아니면 그게 이제 토큰으로만 살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게 귀중한 서비스가 있다든지, 그런 모델의 장치가 있어야 하지. 만약에 그냥 1,000원으로 1,000원짜리 사면은 사실 그거는 그냥 상품권 주는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죠. 네.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요새 이제 지방자치제도, 원래 지방자치제에서 운영하는 상품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 벌써 19분이네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20분 했는데 네,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네. 그 교수님 아까 그 네. 이렇게 토큰 이코노미의 중요성 얘기해 주셨는데 네. 한 말씀 더 해주실 것입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는 그 사상이 분산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산의 단점이 뭐냐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중앙 집중이면 효율성이 좋은데 분산이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면서도 분산을 이룰 수 있는 각 개개인에게 자유와 데이터의 권한을 주는 요 철학을 구현하는 것이 블록체인이고요. 이 블록체인은 결국에는 토큰 이코노미를 통해서 이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서로 연결이 되고
개인의 아주 맥시멈한 자유와 데이터를 주는 거.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철학이고, 이게 블록체인의 전체 인더스트리가 나갈 방향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사를 봤을 때, 네네네. 옛날에 뭐 전제왕권에서 되게 분산됐다가 다시 통일이 됐다. 네네.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민주사회가 오고, 네네. 국민들이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 점점 더 부도 평등하게 이렇게 분배되고, 사람이 좋아지는 세상으로 가는 것과 ICT 기술,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글로 했지만. 네, 네. 아무튼,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그, 앞으로 여러분, 그,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 그, 4시에 이렇게 하는 걸로, 블록장의 블록체인을 갖다가 공부하는 시간, 아니, 서로 대담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동재 대표 회사에 들렸다고 이렇게 어떨 겨에 참여하셨는데 언제든지 나오셔도 좋고. 혹시 나 미남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혼자구만 거울 볼 때마다 다들 미남이신데 네. 그 저보다는 잘생기셨어요. 혹시 또 여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뭐 재밌는 주제 가지고 같이 대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장 2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블록장 한번 하시죠. 네. 블록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